잼송 부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서울에 왔어요.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행사가 있어서 지금 촬영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출장 브이로그 다 보시죠. 아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되게 춥네요. 지금 온 지 이틀째인데 아직 날씨 적응을 못했어요. 쌀쌀하네요. 행사장까지 한 30분 정도가 걸려서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 을지로 방향으로 우리 여기 좀 광화문 가는데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종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 야, 여기 어디야? 여기 지금 회기역 근처. 돌아가 반대편으로 탔어요. 시청량리로. 여긴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이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2019 코리아 세일 페스타. 아, 여기다. 저희 지금 득템 마켓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짜잔. 자개를 입었습니다. 진짜 예쁘다 저기요. 자개는 한국에만 있는 거죠? 전 세계죠. 전 세계에 있어요. 오늘 좀 썰렁하지 않아 자기? 목걸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목걸이가 필요할 것 같아. 거의 목걸이 한 번도 안 해봤지? 파마가 잘 돼가지고 너무 복슬복슬해. 오랜만에 쇼핑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미니멀 리스트를 꿈꿨는데 아무래도 우리 맥시멀 리스트가 우리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저 여기서 상품 구매하시면 백팩이나 파우치 등장. 나 구매했어. 좀 힙해? 여기? 감사합니다. 뭐야? 발냄새. 땀이 많아서 발냄새가. 어디가 땀이 많아요? 저 발냄새 많이 나지 않았나요? 발냄새 왜 날까요? 땀이 많이 나. 근데 이 신발을 신어버리면 그 냄새가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40도 이상의 음식이 담기면 얘가 하얗게 변해요. 이거 모기 잡는 거예요? 기대치기. 아, 요즘 미스트가 이렇게 나오나 봐? 야, 우리가 세계여행 다니는 동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 봐요. 이거 먹어봐도 돼요? 배고파? 먹으면 폐활량이 확실하게 풀려집니다. 산에 갈 때 필수. 에베레스트 산 조금 남겨놓고 폐활량 딸려서 오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다녀와서. 알죠. 저도 독자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에베레스트 산까지 오르는 잼송 부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잼송 부부 채널. Jangan lupa untuk subscribe dan like ya. Terima kasih. 이마카시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이마카시 정도 아시면은 이거 감 있으신 거거든요. 미고랭? 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미고랭 국면이요.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 한라봉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진짜 맛있어. 계속 쏘니까. 네. 여기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네. 제주도는 옛날서부터 이제 곡식이나 이제 곡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채소 안에 곡물로 튀겨서 쌀로 묻혀가지고 과즙을 집어넣어서 맛을 내가지고 먹었던 그런 제품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에 사세요? 아니요. 울릉도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저희 3월에 울릉도 다녀요. 저는 이제 자주 가가지고. 울릉도 분이세요? 아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걸로 비빔밥 해먹으면 산채 비빔밥 맞죠? 그쵸. 그쵸. 이거 산채 비빔밥 해먹으면 나래문제 혹시 가보셨나요? 네. 나래문제 판매하시는 내용물들 다 이거 다른 데서 먹는 고기 맛이. 그거는 부식갱이가 아니고요. 섬나물이라고 해가지고. 아 맞아, 섬나물. 네, 섬나물 배추. 아, 촬영 끝나고 고속터미널 가서 뭐 먹을까 했는데 가는데 아,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대랑 떡볶이 이렇게 써져 있어서 한번 열어봤던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떡볶이랑 순대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역시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지. 이 맛에 한국에 옵니다. 튀김도 시켰어요.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번 먹으면은 돈 사람도 눈에 보리고 와요.
진짜 푸짐한 날이네요. 먹는 것도 푸짐하고 그 선물도 많이 받아왔어요. 정말 이거 가방 안 필요하세요? 저희 오늘 일하고 가방 받았는데 코리아 셀페스타 촬영하고 왔는데 이거 줬어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이거 팩도 드릴까요? 아 팩? 네, 팩 하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냄비라면 오랜만이다.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들어와서 지금 떡볶이 처음 먹어요, 한국 와서. 또 그럴까요? 두 달 정도 있다가 또 저희 다음에는 네팔 가고 여기 컴퓨터 고치러 자주 오거든요. 안 망가져야 되는데 계속 망가져가지고 영상 매번 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면 다 먹었어. 응?